불교곡 뉴스 창간 11주년 기념 꽃보다 밴드 기념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재정 우리 오청 군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방문을 해주셨는데요. 인사 말씀 축하 말씀 한번 들어보고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불교곡 뉴스 금년 들어 11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행사를 하시는데 기념식을 이렇게 그 밴드를 앞에 놓고 하시는 것도 쉽지 않은데 좀 이색적이긴 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 불교곡 뉴스가 벌써 11년이 됐고요. 11년 전을 회상해 볼 때 그때는 좀 어설픈 시작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우리 지역 뉴스는 물론 우리 전국을 커버할 수 있는 정도로 많은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그 언론 매체로서 정직한 그런 보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지역의 문화를 또 많이 홍보하고 또 지역의 또 문화예술을 많이 사랑해주는 그런 불교곡 뉴스야말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옥천은 물론 전국적으로 많은 큰 역량을 가지고 일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11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우리가 여기 버스킹 밴드가 꽃보다 뭐죠? 꽃보다 밴드입니다. 꽃보다 밴드. 이분들을 보니까 또 새로운 멤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 음악을 처분이 안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기타를 가지고 계시네요. 그래서 그 음악에 대한 그런 취미도 상당히 또 애착을 가지시고 또 많은 배움을 통해서 문화예술을 많이 우리한테 발산해주고 또 좋은 음악을 보여주는 우리 꽃보다 밴드의 일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축하 공연도 이렇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공연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우리 옥천 군민들이 그동안에 조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시련을 겪었던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 공연을 통해서 그런 아픔과 그런 시련을 다 잊어버리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희 또 한 번 더 모셔서 축하 말씀을 한번 저희들이 듣고 싶어서 저희 우리 옥천군 의회 임만재 의장님께서 또 이렇게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모셔서 또 인사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옥천군 의회 의장 임만재입니다. 오늘 우리 고장의 자랑스러운 전통문화 체험관에서 또한 그 우리 고장의 자랑스러운 불교곡 뉴스의 창간 11주년 기념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불교곡 뉴스에서는 우리 고장의 문화예술은 물론 도내 더 나가서 전국적으로 전 국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문화예술에 더 나가서 생활공간까지도 소통하는 그런 매체의 역할을 잘 해주고 계십니다. 해철 스님을 비롯한 불교곡 뉴스의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꽃보다 밴드의 예술인들 역시 오늘 우리 고장 군민들 또 우리 고장을 찾아주신 관광객들께도 이런 좋은 음악의 모습을 보여주시게 되었습니다. 이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서 인사 말씀 드렸던 우리 김재종 군수님께서는 취임 이후 문화예술 부분에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예산도 늘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동료 의원들과 더불어 우리 고장 군민들이 보다 더 건강하고 보다 더 안전하고 보다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문화예술이 창달할 수 있는 그런 고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교곡 뉴스의 창간 11주년을 축하드리고 끊임없는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소통 매체로 역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